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튀김물의 경도 이야기입니다. 국수가 쫄깃하다는 것은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수타 소바를 만들기 위해 물의 경도도 따져가며 만들어보고 그중 경도가 낮은 연수가 소바 만들기에 알맞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튀김물에 대한 이야기로 물의 경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연수라고 합니다. 소바 만들기에는 특별히 나쁘지 않은 물인데요. 튀김은 어떨까요? 연수가 맛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경수가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수와 경수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경도 75mg 을 연수와 75,150mg 적당한 연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수는 15,300mg 이상을 경수와 300 이상을 강한 경수로 분류해놨습니다. 생수 중에 프랑스산 에비앙이 경도 3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유의미하게 맛있게 해주는데 필요한 튀김물은 경도가 높으면 좋습니다. 에비앙보다 훨씬 높은 경도인 1,300mg. 이 되면 연수보다 맛있는 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튀김물을 만들 때는 박력분과 냉수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물 300에서 500g마다 계란 한 개씩을 넣기도 하고요. 냉수의 온도는 10도 이하면 좋습니다. 우선 냉수에 계란을 넣고 완전하게 풀어준 후 박력분을 넣게 됩니다. 경도가 높은 경수를 사용하면 좋고 물과 밀가루를 섞은 직후 바로 튀기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며 튀김물도 노화되어 맛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잠깐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튀김물을 만드는 재료는 박력분과 물이 주인공입니다. 두 가지 재료를 섞는 비율은 집집마다, 식당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바삭한 맛을 위해서는 밀가루를 줄여야 합니다. 가령 밀가루 100g을 넣어 고로모를 만든다고 하면 물은 최소 100g부터 200g까지 섞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 계란목에 30에서 40g은 빼고 물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튀김물은 뜨거운 식용유에 들어간 탓에 물이 끓게 될 것입니다. 끓으면 수증기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오는 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겉옷에 상처를 내며 뾰족한 지문을 만듭니다. 분식집의 튀김처럼 동그란 모양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일본 소바집의 튀김은 밀가루 비율을 일부러 높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고하니 국물에 넣어 먹는 메뉴가 많고 그것을 즐기기 손님이 있기 때문에 튀김물 고로모에 밀가루를 많이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튀김물을 만들 때는 연수보다 경도가 높은 1300mg 이상의 경수가 유리하다. 만들어 놓은 직후 바로 사용할 때 맛이 가장 좋다. 밀가루 양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야 하며 가능한 계란을 넣으면 색과 맛이 좋아진다. 튀김 재료에는 항상 덧가루를 묻혀야 한다. 덧가루가 묻어있지 않은 재료는 식용유에 들어간 후 수분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튀김물에 담그기 전 덧가루를 묻혀 재료의 수분을 사수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